애니멀로 TV. 애니멀로 TV의 테드 게임입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사고를 쳤거든요. 무슨 사고예요? 도매상이고 수족관 사장님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맞습니다. 구독자분들은 못 와요? 오실 수는 있는데 네. 사장님도 오셨을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가급적이면 사장님도 오시면 프로모션 해가지고 정말 대박적인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네, 위치는 동대문 용두동이라 미애원 바로 옆 건물입니다. 네네네. 네.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와 오셔서 사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만 계신 분 말고 경기도 외국부터 다 오세요. 용두동이라 네, 다 오시죠. 서울에 또 미리 전화하시면 전화하시고 픽업만 해가실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오픈 시간 7시부터 네 저녁 몇 시까지예요? 6시까지 올해부터 아니, 집에 가야죠. 아, 오케이. 그러면 네.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픈하니까 네. 많이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월토입니다. 일요일만 쉰다? 네. 오케이. 일요일에 쉬어야죠. 교회 가야죠. 교회 가야 되니까. 네. 오케이. 기본 고기들부터 해서 다 있어요, 저희가. 그쵸? 기본 네. 고기부터 새우, 네. 수초, 그 다음에 뭐 구피, 일반 새구피부터 막구피, 네. 스리랑카 구피 다 있고 새롭게 준비하는 공간도 있고요. 네. 안쪽에 이제 수초도 좀 늘려갈 거고요.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쭉 가면 이제 당연하겠지만 베타존도 있고요. 베타존도 있고 그리고 여기 새우들부터 뭐 기본 도매상들이 있는 건 다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저희가 스페셜 프로모션도 있기 때문에 네.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가격이라고 이런 식으로 아. 저희가 뭐 1, 2%, 5% 이런 범위가 아닙니다. 네. 사장님들 구매하신 가격에서 저희가 더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드릴 테니까 네. 이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어있는 네.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기본 구색은 갖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오셔도 된다. 현재 근데, 200종 정도 있고 네. 그 앞으로 300종까지 네. 네. 그래서 네. 수초나 이런 게 뭐 좀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오시면 네. 적게 보일 수 있지만 더 앞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입고 예정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니악한 생물들은 네. 요청하시면 구해드립니다. 아, 요청하면 네. 네, 알겠습니다. 오세요. 일단 네. 오세요. 그리고 저희는 화요일, 수요일, 매주 화요일, 수요일 2회 수입하고 있고 네. 이때 이제 지나서 뭐 수족관 사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지나서 오시면 좀 더 생물이 많을 때 목금. 저희가 네, 네. 목금 이럴 때 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꽉꽉 채워놓겠습니다. 네. 자, 중간중간 이제 수조 보면서 뭐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네. 타 어항에 뭐가 적혀있죠? 그로비타. 네. 네. 근데 이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그로비타라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방문했던 적 있어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세 개의 창고가 있는데 다 아니죠? 여기 거. 아, 저희 세 개 창고를 쓰고 있고. 세 개 다요? 네. 그로비타 제품 빈혈된 창고예요. 예. 그다음에 비동은 예. 어항 제작 한다거나 그리고 그로비타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물량이 많은 제품들을 예, 예. 비동의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아. 비동은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항 제조나 어항 받침 예. 그리고 거기서 용접까지 이루어져야 돼서 예. 대형 마트에 수조가 어떻게 들어갈까? 네, 맞아요. 거기죠. 네. 네. 그래서 그 그로비타에서 이 물고기 도매상을 열었다고 해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도매상까지 하시면서 물고기까지. 정말로 없는 게 없죠. 먹이, 어항, 그다음 또 뭐죠? 받침대, 여과기 뭐 다 있으니까. 뭐 그러네요. 네네, 진짜 없는 게 없어요. 꾸미는 용품부터 네. 물고기도 도매상 시작하셨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물생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마트에서 시작하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일체형 어항으로 시작해요. 그게 바로 그로비타니까. 네. 여러분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 특히 사장님들 네. 오시면 여기 담당 부장님 계세요. 전화 주시면 포장 다 해놓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에 주차장 있거든요. 네.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로비타 열대어 도매상에서 애니멀로 TV의 테드. 드디어였습니다. 안녕. 끝. 애니멀로 TV.